안녕하세요, 고루루입니다. 자, 오늘은 지난번에 설명드렸다시피 1티어 덱을 또 해볼 거예요. 1티어 덱은 제가 3개를 말씀드렸죠. 탈론, 아리, 리븐. 지금 이 3개가 좀 압도적으로 많이 나와요. 탈론이랑 아리 덱은 제가 설명해드렸으니까 리븐을 어떻게 덱계로 할 수 있는지 또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아칼리가 나왔는데 딱히 지금 창고에 페어가 잡힌 것도 아니고 하니까 아칼리는 그냥 안 팔고 가지고 있을게요. 그리고 이제 리븐을 할 때 앞라인 템, 뭐 이온 충격기, 태블망 뭐 이런 게 좋다고 했고요. 방템. 지금 이제 야스오 결투가 나왔는데 지금 나머지 살 게 뭐 이성이 붙는 게 없으면서 야스오와 어울리는 곡궁이라는 아이템도 있으니까 야스오 선택받은 자는 사도록 할게요. 지금 보면은 이제 필드가 딜러가 되게 많죠. 탱라인을 하나 준비해 주는 게 좋아요. 장갑이 나왔네요. 이러면 제가 항상 이성한테 어울리는 아이템을 주라고 했으니까 그나마 가장 잘 어울리는 거는 라위가 제일 잘 어울립니다. 최후의 속삭임. 그러면은 최후의 속삭임을 야스오한테 주고요. 아이템을 주는 기준으로 필드를 구성하면 돼요. 라위가 특히 초반에는 이제 선봉대 빌드업을 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좋겠죠. 앞라인 쪽이 부족하니까 앞라인은 다 사놓고요. 지금은 이제 결투가가 잘 나오진 않고 앞라인이 좀 잘 나오니까 탐킨치는 당연히 붙이고요. 이제 피갈리르가 중요하다고 했으니까 레벨업은 웬만하면 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탐킨치를 붙이고 레벨업을 해서 탐킨치를 투입해 줄게요. 이제 탱라인이 좀 부족하니까 탱라인 보완해주고, 자, 여기서 이제 결투가가 잘 나오면 뭐 4결투가 뭐 6결투가까지 이제 빌드업으로 써도 됩니다. 딜러는 많죠. 자, 이제 싸움꾼이 나오면 싸움꾼을 집어넣는 게 5레벨 단계에서 좋겠죠. 여기서 마오카이 일단 사놓고요. 덱계의 핵심이 뭐예요? 나올 때까지 버티는 게 중요하다. 빌드업을 할 줄 모르는 상태에서 하면 안 나오면 꼴등이다. 근데 빌드업을 잘하면 안 나와도 나올 때까지 버틸 수가 있다. 자, 지금 사일러스가 나왔으니까 사일러스를 사주면서 레벨업을 눌러놓고요. 그럼 이제 5레벨에 들어갈 거는 생겼잖아요. 나머지 이제 선봉대는 이제 필요가 없어졌으니까 팔고 광신도 쪽을 한번 사놓을게요. 이렇게 하고요. 아, 이거 졌네요. 저도 괜찮아요. 자, 지금 아이템은 지팡이가 하나 있으니까 이온 충격기 먼저 만드는 게 제일 베스트긴 하겠네요. 그리고 이제 육황혼 같은 경우에는 황혼 선택받은 자가 나오거나 황혼을 뒤집개로 만들거나 둘 중 하나를 했을 때만 육황혼이 가능해요. 그래서 웬만하면 사황혼에 어떻게 섞어서 빌드를 구성할 거냐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립은 혼자서는 절대 캐리가 안 되고 순위 방어 못합니다. 아, 지금은 일단 딜러가 나왔으니까 그냥 아칼리를 팔게요. 명사수 투입해주고요. 지금처럼 라위가 나왔을 때는 베인과 진, 보석 건틀렛, 뭐 임피 요런 게 잘 나오면 리븐과 아리 뭐 이런 거, 혹은 오코스트, 그리고 계속 방템만 나온다 그러면은 이제 5원짜리 유닛 요네, 케인 뭐 이런 거 있죠. 그런 거로 쓰면 되는 거예요. 자, 세 가지 정리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야스오 선택받은 자는 언제 팔 수 있냐면 지금 라위가 들어가 있으니까 진 짬통이 나올 때까지 야스오는 써야 되는 거예요. 지금 베인한테 줄 순 없으니까 다른 명사수가 이성이 붙거나 혹은 야스오보다 더 좋은 딜러가 나왔을 때 그때 이제 야스오 선택받은 자를 팔고 다른 선택받은 자를 노리면 되는 겁니다. 3연패. 자, 3연패를 했지만 피관리가 잘 되고 있죠. 리븐과 귀감을 같이 쓰기 위해서 자르반 앨리스를 잡아놨고요. 쉔 같은 거는 지금 너무 무겁죠. 당장 필요한 유닛이 아니기 때문에 돈이 안 나오면 쉔을 팔도록 할게요. 저는 일단 돈이 남으면 사코 유닛은 가지고 있는 편이에요. 루난. 자, 이건 킨드레드가 빨리 붙으면 킨드레드를 또 짬통으로 쓸 수 있으니까 잠깐만 가지고 있어보고 이자가 안 깨지면, 지금은 이제 무조건 진을 쓸 생각을 해야 돼요. 베인도 붙었고 립은 혼자서 캐리가 불가능하니까 이렇게 딜러 쓸 생각 하고요. 자, 루난도 그냥 바로 줍니다. 진한테 루난도 좋아요. 근데 이제 아이템은 이렇게 다 만들어놨는데 진이랑 리븐이 늦게 나오면은 죽는 거잖아요. 와, 벌써 베인이 삼성이야? 조금 힘들겠네요, 이번 판. 쉽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운적인 요소에 기대지 말고 빌드업을 그냥 잘해서 그 유닛이 언젠가는 무조건 나오니까 버티는 이 방법을 익히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자, 6레벨은 이제
3-2 안에는 무조건 찍으라고 했고요. 필드를 어떻게 들어가는 게 가장 셀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뭐 딱히 들어갈 게 없어요. 그죠? 그래서 그냥 영혼 한번 써주는 걸로 할게요. 이자는 챙기는 게 좋겠죠? 어차피 진 나올 때까지는 지금 야스오를 써야 될 것 같아요. 킹드레드를 그냥 팔고 이자를 챙기고, 광신도도 솔직히 늦었죠? 광신도도 이자 깨질 것 같으면 다 버리고요. 자, 지금은 쓰레쉬가 나왔으니까 아트록스에 이제 탐켄치랑 사일러스는 팔게요. 제가 성능이 좋은 4코 유닛은 탐켄치 2성 이런 1코 2성보다 좋다고 했죠. 그럼 지금 보시면 이제 필드가 야스오가 주딜러, 서브딜러, 베인, 티모, 그리고 암라인, 아트록스, 쓰레쉬, 유미, 서포터 이렇게 해서 이제 얼추 밸런스가 맞죠. 이러면 이제 필드가 절대 약하지가 않습니다. 진은 뺏겼네요. 그럼 지금 가장 먹을 아이템이 제가 볼 땐 조끼예요. 조끼 당장 만들 템이 없잖아요. 이럴 때 이제 미래 템을 생각하는 거예요. 아, 지금은 7렙 리롤이 더 좋습니다. 제가 뭐 압도적으로 연승을 다 타면서 오는 것도 아니고 못 이기는 사람들이 존재를 하죠. 피와 돈을 계산을 해야 되는데 지금 피에 비해서 돈이 많은 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8레벨까지 가려면 5스테이지까지 버텨야 되는데 지금 이 빌드로 5스테이지까지 못 버티죠. 자, 이럴 때는 7렙 리롤입니다. 제가 항상 설명드리는 부분이니까 캐치해 놓으셨으면 좋겠고요. 자, 어차피 다음 턴에 리롤이니까 이자는 챙겨주고요. 광신도는 끝났고 다음 리롤 때 어떻게 하냐면, 물론 선택받은 자가 진이나 리븐 쪽이 나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아요. 근데 나온다는 보장이 없죠. 나올 때까지 바닥 리롤을 하는 게 아니라 진과 리븐이 나올 때까지 버틸 유닛을 챙겨야 됩니다. 버틸 선택받은 자를 뽑아야 돼요. 자, 돈은 저는 진짜 올인을 안 쳐요. 7렙 올인을 10판에 한판 칠까 말까 합니다. 7렙 부분 단계를 어떻게 넘어가는지 그거를 잘 캐치하시는 게 좋아요. 일단 수호천사 한 개 나왔고 BF 한 개 더. 조금 애매하네. 자, 레벨업 하고요. 일단 돌려볼게요. 일단 리븐 한 개 나왔고, 리븐 카시 독사를 건드리는 골라. 일단 돌려볼게요. 계속 아직 선택받은 지 안 나왔죠. 되게 애매하게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리븐 하나 더. 일단 끝났으니까, 필드 끝났으니까 아이템 주고 생각 좀 해볼게요. 자, 황혼 유닛은 다 샀고요. 리븐 진 찾으려고 했는데 리븐 진 안 나왔죠. 일단 티모한테 넣어놓고, 자, 그러면은 이제 탈론은 팔고요. 제가 리롤 할 때 요네는 가지고 있으라고 했으니까 요네는 가지고 있으세요. 아, 칼리스타? 자, 보세요. 지금 진이 안 나왔죠? 그러면은 칼리스타, 저런 이제 루난이랑 최후의 속삭임이 어울리는 유닛이 하나 나왔잖아요. 그죠? 그럼 저거는 이제 칼리스타를 사서 진이 나올 때까지 이제 버티는 용도로 쓰는 겁니다. 자, 이 부분 이해 갔죠? 리븐은 그래도 잘 붙었다, 그죠? 자, 이제 리븐이 2성 붙었으니까 리븐한테 어떤 템이든 주는 게 좋아요. 지금은 세주안이도 나왔고 아트록스도 안 붙으니까 이자를 챙겨주고요. 자, 리븐한테 총검 줄게요. 총검. 자, 8렙 가기 위한 수단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딱 8렙 가기 위한 수단으로 용병을 쓰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아이템이 망토가 있어 장갑을 먹으면 좋겠는데. 아, 뺏겼네. 이러면은 일단 비싼 거 연운. 왜 연운을 먹었냐? 자, 만약에 장갑이 나와서 리븐한테 수은장 식띠까지 줄 수 있으면 좋아요. 근데 수은장 식띠가 만약에 안 나온다 치면 성배라도 줘야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미래 계획을 세워놓은 겁니다. 아트록스는 솔직히 이제 자리 없고요. 자, 여기서 이제 제가 해야 될 거는 8렙에 5원짜리 유닛 1개, 그리고 칼리스타를 진으로 바꾸기, 두 가지를 하면 돼요. 이제 돈을 올인 쳐버리면 5스테이지에 8레벨을 못 찍어요. 그래서 분명히 이제 중간에 짬통으로 쓸만한 선택받은 자나 유닛들이 나오거든요.
그거를 저처럼 이렇게 사면서 가는 게 좋습니다. 이성들한테 아이템이 들어갔으니까 되게 세죠? 탈렙 갈 힘이 벌어졌죠? 좋습니다. 자, 여기서 이런 상황에 뭐 칼리스타 삼성 보고 이런 거 절대 아니고요. 근데 이제 뭐 세트한테는 아이템이 들어갔으니까 세트는 포기. 만약을 대비해서 유미도 잡아놓고요. 아, 여기 진짜 잘 풀렸다. 제가 봤을 때 저쪽은 1등입니다. 왜냐면 황혼 성의도 만들었고 베인템 근본에 징크스템 근본이면서 심지어 아이템에 맞는 유닛이 잘 나왔어요. 저는 지금 아이템에 맞는 유닛이 안 나와서 나올 때까지 버티고 있는 거고 저분은 템과 덱이 둘 다 잘 나온 거고 그죠? 아, 원래 그래서 1등은 이제 하늘이 정해준 거고 저는 이제 안 나오더라도 이길 수 있는 이 방법을 가르쳐드리는 거니까 부러워할 게 아닙니다. 그럼 저분 제외하고 2등만 노려보자 라는 마인드로 받아보면 잘하면 1등도 가능해요. 또 후반에 또 제가 운이 좋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야, 이렇게 해서 벌써 이제 팔렙 갈 돈이 다 모였죠. 아, 이거 아이템 고민 좀 해봐야겠는데? 자, 블루의 용발이냐, 성배 두 개냐인데. 자, 이거 레벨업하고 칼리스타 팔고 한번 리를 쳐볼게요. 일단 황혼 사보고 진 나올 때까지 일단 진은 나왔죠. 유미도 붙이고요, 세주도 붙이고. 자, 이렇게 탈렙 가기 위한 수단으로 쓰면서 진이 나올 때까지 버티는 겁니다. 아, 또 만났어. 야, 진짜 너무 세다. 자, 워익 싸움꾼이 나왔는데 이 워익 싸움꾼은 지금 못 쓰죠. 아이템이 없어서. 그래서 요거는 자, 저는 그냥 성배 두 개로 갈게요. 성배 두 개. 주물력이 세 명이 증가하니까 되게 좋아요. 70씩이네요. 70씩. 자, 이렇게 해서 립은 성배 받아주는 걸로 하고요. 자, 집만 이성 붙고 선택받은 자만 한 개 나오면 덱은 푼 것 같습니다. 지금 선택받은 자도 없고 한데도 왜 이길까요? 아이템의 유닛이 맞기 때문이에요. 그죠? 이렇게 질리언 아지르도 사는 게 좋은데. 자, 이건 유미를 팔고 질리언을 넣어주면서 광신도 명사수? 자, 이건 사자. 그리고 명사수로 나왔으니까 베인이 필요 없겠죠? 그래서 베인 팔고 이명사수만 써주면서 그나마 다행인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진과 아이템은 어울리기 때문에 덱이 그렇게 약하진 않을 거예요. 와, 두 분이 되게 세. 괜찮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아까 유미도 질리언 짬통이었고 이렇게 덱을 점점 업그레이드를 시켜주는 거예요. 자, 지금 아이템은 가고일이냐 지크냐인데 지크로 갈게요. 지크. 자, 다 버프로 가자. 버프. 자, 이렇게 해서 사황운에 암라인 하나, 딜러 하나 이렇게 추가해주고요. 그럼 이제 덱은 완성된 거예요. 그럼 제가 할 거는 이제 질리언 이성 붙이고 카시오페아 이성 붙이고 뭐 아지르 이성 붙이고 이성작들만 해볼게요. 케인? 케인은 쓸 수가 없어요. 그죠? 이렇게 놔두면 갇히나? 쓰레쉬가 조금 그래도 팔이 짧아서 앞으로 가면 안 갇히지 않나? 잠깐만 리브 뭐해? 움직여. 아, 그래도 야스오 한 방에 잡아서 다행이다. 와, 이거 리브는 갇혔는데도 이기네? 지나? 이렇게 저도 배치 실수를 가끔씩은 할 수 있다는 거. 아, 질리언 이상 좋고요. 자, 립은 성배는 무조건 받는 게 좋아요. 아이템을 줬기 때문에. 자, 이렇게 해서 아이템 준 진이랑 립은 성배를 받게 배치를 하고요. 자, 이렇게 놔둘게요. 이렇게. 이렇게 놔두면은 립은 빠져나갈 구멍이 생겼으니까 괜찮은 거 아니에요. 좋습니다. 원래 진이 저기 케인 같은 거 한 방에 못 죽이는데 지금 성배를 받으면서 템이 잘 들어가 있으니까 되게 세죠.
이렇게 템의 유닛을 맞추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 그리고 립은 혼자서 캐리가 안 되니까 항상 딜러를 한 개 더 써야 된다는 거. 이해가 안 되시는 부분이 있으면은 저한테 질문을 한번 해주세요. 자, 블루는 이제 리븐과 어울리기 때문에 리븐 주는 게 좋고요. 그리고 이게 꿀팁이 하나가 들어가 있는데, 리븐한테 블루가 들어가면 아까처럼 갇혀도 스킬을 바로 쓰기 때문에 빠져나옵니다. 이것도 알아두면 좋아요. 자, 리븐이 이렇게 궁을 바로 씁니다. 자, 배치를 좀 이겨가지고 이길만 해요. 여기 쓰레쉬도 잘 붙었고 되게 세다. 자, 좋아요. 아까 베인한테 졌었는데 지금 이기죠. 자, 일단 5등에서 확정. 자, 지금 다 이기니까 한번 구렙각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아이템 준 유닛은 다 이성이 붙었죠. 와, 징크스까지 삼성이야. 자, 진 딜이랑 리븐 딜에 집중을 한번 해보세요. 잠깐만, 저거 왜 안 죽어? 아니, 마나만 채워주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안 죽지? 다이애나도 되게 요즘 좋습니다. 연장전감 이기나? 오케이, 오케이, 이겼네. 다행이다. 제가 볼 때는 지금 제가 하는 거 진짜 100% 이해하는 순간 무조건 챌린저 갈 수 있습니다. 진 거 같은데? 와, 세다. 와, 근데 이거는 좀 애매해요. 이거는 지금 8렙에 돌리기도 좀 애매하고 9렙 가기도 애매하고. 자, 이럴 때는 이제 먹을 거 없잖아요, 별로 아이템이. 이럴 때는 상대방을 본 다음에 상대방이 지금 요네를 쓰고 있죠. 이거 요네 이성 붙여주면은 저분한테 제가 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거는 좀 얄밉지만 뺏어가지고 순위를 조금이라도 올려야 됩니다. 자, 이거는 진짜 근데 진짜 돌리기 애매해요. 카시오페아 붙어봤자 뭐 그렇게 큰 차이 안 나고, 지금 릴리아가 붙는다는 보장도 없고, 아지르랑 릴리아가 페어가 안 잡혔기 때문에 이거는 한 번만 째볼게요. 제가 어차피 못 이기는 덱이 앞에 두 번 만났어요. 여기 제가 이겨요. 방금 제가 뭐 어디 만날 거 예상하면서 어디 이기고 어디 지고 이런 거 감 있잖아, 감. 이런 건 사실 몰라도 돼요. 모르면 그냥 8렙에 그냥 돈 써가지고 지금 필드에 있는 거 이상 붙이면 되는 거거든요. 아, 좋아요. 일단 2등까지 왔네요, 그죠? 아, 근데 남은 게 하필 베인이야. 저 베인은 운이 너무 좋은 분이라. 아이고, 침착 맞았다. 이거는 진짜 스킬을 두 번을 굴리기가 힘들어서. 에이, 상대가 안 되네요, 그죠? 와, 명사수 3개가 근본이야. 자, 아무튼 지긴 했지만 이렇게 해서 대깨로 할 수 있다는 거 알았으면 좋겠습니다.